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전영은입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매일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한두 잔이 모여서 한 병, 두 병이 되기 때문에 술은 조금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과도한 음주를 하면 생길 수 있는 알코올 지방 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술이 간에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술이 간에 좋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술을 마시면 에탄올, 즉 알코올이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가게 되고 약 90% 정도가 흡수가 돼서 간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간으로 운반된 알코올은 주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알코올 대사 산물이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빈맥, 안면 홍조, 이런 숙취를 나타내는 주 원인이 되고요. 간 손상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쁩니다. 간이 술을 해독할 수 있는 정도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도 차이가 있고 유전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기준으로 남자는 210g, 여자는 14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간질환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특정 술에 맞는 잔에다가 따랐을 때 한 잔이 10g의 에탄올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위스키 한 잔 정도의 동량의 10g의 에탄올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쉬운데 소주 한 병이 약 7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자의 기준으로는 소주 2병 이상이면 알코올 간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도 남자 하루 3잔, 여자 2잔 이상 드시면은 많이 드시는 거게 되겠죠. 술을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단순히 지방만 쌓이는 경우를 알코올 지방간이라고 하고 염증이 지속되어 간 수치가 상승되게 되면 알코올 지방 간염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지속돼서 간이 거칠어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을 섬유화라고 하고요. 알코올 간염이 점점 섬유화가 진행되면 알코올 간 경변증에 이르게 됩니다. 알코올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조기 간경변증 단계에서는 무증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알코올 지방간의 특징은 간이 커지게 되면서 오른쪽 복부 위쪽으로 가벼운 압통을 느끼시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고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급성 알코올 간염이 온 경우에는 발열, 또 우상복부의 통증,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주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수나 황달이 생기는 경우는 갑자기 심하게 간이 손상되어서 오는 급성 간염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음주를 하셔서 만성 간염 상태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해서 황달이나 복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간에 복수나 황달이 생겼다는 것은 간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사실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간 이식을 받아야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단주를 지속하고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되면 서서히 황달이 내려가고 복수가 차는 속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복수가 찼더라도 단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복수가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간경변증의 진행을 막고 손상된 간을 조금씩 회복시키려면 술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내과적으로는 보존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장약을 저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티아민과 같은 비타민의 공급, 또 균형 잡힌 식단을 저희가 권유드립니다.
또 알코올 남용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들로 함께 고통받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신과적 협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런 건강의학과에서 단주 약물을 처방받으시거나 또 불면에 대한 치료, 정서적 지지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숙취해소제라는 거는 보통 시중에서 파는 거고 약물은 아닙니다만 아까 알코올 분해하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든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를 더 많이 만들게 분비하게 하거나 그런 걸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임상시험을 거쳤거나 입증이 된 약은 아닙니다. 그거를 믿고 술을 많이 드신다는 거는 어리석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드셔야 한다면 술의 총량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 물론 폭주도 좋지 않겠습니다만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 조금 나누어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빈속에 술을 너무 빠르게 드시면 알코올이 굉장히 빨리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안주와 같이 드시는 게 좋겠고 술을 드시는 속도를 너무 빨리 하시면 달리자 해서 너무 많이 빨리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은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더 마시다 보면 원숭이처럼 즐거워하다가 더 마시면은 토하고 뒹굴면서 돼지처럼 추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악마가 준 선물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악마가 준 선물이 정신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간도 서서히 철저하게 망가뜨리게 됩니다. 평소 술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주당 남자 3병, 여자는 2병 이상 드시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잔, 2잔이기 때문에 쉽게 그 양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 신호가 없더라도 간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